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 목소리보다 더 크세요. 여러분들 여기 저 혼자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어떻게 사진에서 본 이 강당 오늘은 많이들 안 오셨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실 말씀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다. 나라 사랑 국민 운동 본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참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무궁무진토록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운동본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저는 너무 반갑고 기뻐요.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귀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한국계와 동을 위해서 대통령과 유종자들을 위해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본문 말씀을 드린 말씀과 또 오늘 이와 같이 미스바의 기도운동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이 기도와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본문 제목만 들어도 은혜네. 아멘.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란이 오고 폭풍이 오고 고난이 와도 애로움이 오고 근심이 와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가 손들고 주님께 항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죠. 믿습니다.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나라의 이기와 멸망을 예감하면서도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하며 큰 고난을 위해 기도했던 선지자 참된 애국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조국의 미래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가 하면 민족의 죄악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살펴 주시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족의 역사 앞에 눈물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참으로 비판과 비난과 부정과 부패와 허덕 이러한 것들 얼마나 바라보면서 회의를 느낍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고 계속되는 아내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을 때 참으로 그의 또한 귀한 선자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자가 부르짖고 강구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 얼마나 믿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과 자신을 멀리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미울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국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자도 참으로 금송아지를 네, 하나님과 대면하여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그만 초조하고 급해가지고 기다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만 모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종 모세의 선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멘! 아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왕도 역시나 믿음과 용기와 지식을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로서 세우셔서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확고히 세워져나가는 그러한 목숨도 내는 눈물 뿌린 민족의 애국자 나라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왕도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의 기근을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이 나라의 민족과 아픔과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오늘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미투 이러한 여성들의 편애와 아픔과 고통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다 지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선지자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벌였던 미스바 대각성 운동은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블레셋에 패하여 속국으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인 법궤 마저 빼앗겨서 정신적 신앙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블레셋의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고 말하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아멘 남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금식과 회개를 또한 기도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만이 우리의 살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우상신을 제하라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돌아오기까지 모든 절차는 뭐냐? 회개입니다.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직과 고집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하고 이기심을 버려야 하고 또 여러가지 욕심과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혹시 물에서 떠나 살지라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자비하게 동족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땅에 묻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얼마나 일본과 북한과 여러 나라가 우리 나라를 압박하고 공개에 빠뜨리며 여러 가지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못된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과 음란과 술 취함에 방탕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도가 성도로서 또 나라의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또한 모든 권력자는 권력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말고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에서 33장 26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돌이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국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다 속속히 알고 계시기에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2절에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해도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우리의 육적, 영적 아픔을 다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심히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세워야 민족이 삽니다. 아멘. 따라 삽니다. 공의를 세워야 민족이 삽니다. 공의를 세워야 민족이 삽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공의를 세워야 민족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역사를 살펴보니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적에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그 나라 내부가 썩었다는 것. 이 땅이 지금 물질을 맞는지 모든 역대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역사가 비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몸을 아까워하고 물질이 여전하고 더럽고 착한 음란과 방탕과 설치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썩은 냄새가 났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도 말씀의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교단의 분열과 이 땅의 분열 조직과 모든 또 가는 것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연합체계든 단체든 가보면 분열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아멘. 나라의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땅에 세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거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법문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동서남북 사방의 배반이 안일한 일을 안주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몰라.
저는 부흥사로서 기도원 교회에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내가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너. 당신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너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웃 때문에, 내가 지도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공의가 세워지고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참으로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처럼 큰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암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또 여러가지 권력의 명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하나님보다 더 다른 제2차 피조물을 소유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 1장 4절에 공의가 없는 나라는 죄악의 토성이라고 부러졌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의 공의가 선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세워야만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헐뜯는 싸움을 이제 그쳐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대통령과 모든 유종자들을 위해서 또한 올바른 참 총각을 위해서 참 지도자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박수차점이 함께가는 함께하는 남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땅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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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에 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공의는 지도자의 공의는 참으로 나라를 견고케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지도력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민족이 삽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가능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지시기 위해서 온갖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으나 지도자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만 명예와 권력과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과 여러 가지 갈등을 먼저 겪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냥을 망각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버리는 그런 허점을 보였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허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점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자기의 살이 사역의 눈이 멀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적당치 이만하면 됐지
내 지인이 지나가니까 내가 아는 잘 아는 분이 이 땅의 지도자니까 정계의 지도자니까 경계의 지도자니까 교계의 지도자니까 백이 있지 수백이 있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유혹을 다 떨쳐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일이 유명한 세계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몰려한 채 우상을 숭배한 성적 거다득한 도덕으로 죄를 범하고 모든 부패와 살인수에게 눈이 멀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여호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거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와의 나와의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여러분들의 사이와 관계가 밀접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참으로 불려서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이 땅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참으로 저천기도 안에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유전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혼혈을 기울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축복의 터널로 우리가 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413장 47절에 이 병의 빛에 대한 땅끝까지 주의 권사임을 위해 수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해 일서 싸우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민족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축복의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 사명을 간직하며 또한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사회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며 금식하며 주님께 잘못을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시급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사나이 심령이라 백성들의 사나이 심령 통의 자복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라를 잃은 슬픈 욕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공의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죄를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이 민족의 번영과 축복과 평화의 앞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축복의 나라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네.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6.1의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참으로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고 정전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없고 절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와 질서를 세워 이 나라가 다시는 공의와 정의를 떠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신실한 종들,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날마다 전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